애니몰로 TV. 자, 이 어항을 보고. 자, 밑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중이시라서 이 어항을 보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에키노도루스. 얘를 이렇게 키울 때 뭐 비료를 주거나 뭐 이런 물갈이를, 뭐 물 관리를 잘하거나 뭐 하는 게 있는지. 야, 이거 진짜 이거 워너비네요, 이거. 이게 그냥 아마존 물속 아닙니까, 이게? 물속은 아니고 그냥 위에. 물밭. 그러니까 물밭과 물속의 경계. 뭐 그렇겠죠. 에키노도루스가 그 남미에서는 되게 흔한 풀일 텐데, 네. 특별히 제가 뭐 액비를 준다든지 그 바닥에 비료를 심은 게 아니고, 네. 물도 그냥 줄어드는 물만 계속 보충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물 보충만 한다. 네, 크게 환수를 해준 적이 그 몇 개월 사이에 없어요. 네. 사업이 바빠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이 꽃대들이 다 한 몸에서 나온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건데. 아, 이게 다 한 몸이에요? 네. 제가 그 뭐 자르지 않고 계속 자기들끼리 뻗어 나와가지고. 그럼 이거랑 다 한 몸이다? 예, 다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럼 얘 진짜 괴물같이 큰 애네요. 그렇죠. 저 뒤에까지. 예. 특별히 뭘 해주는 게 없는데 이렇게 뭐 그래도 좀 잘 자라주는 거 보면은. 네. 빛이 좀 강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조명이 일단은 에키노한테는 중요하다. 예, 이 수상. 뭐 매일 틀어지고 있으니까. 네. 일단 지금 보니까 담수용 라디오네, 예. ADA 솔라 RGB, 예. 그 다음에 캐실, 예. 360X인가요? 네. 예. 요 세 가지가 보이는데, 야, 이거 뭐, 조명이 부족할 틈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빛이 워낙 강해가지고, 얘네가 뭐, 특별히 제가 뭐, 비료를 주지 않아도, 네. 뭐 알아서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맹그로브도 지금, 맹그로브, 그죠? 임시로 잠시 와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죠. 맹그로브가 여기 있고 저 뒤쪽에도 여기도 맹그로브가 있어요. 다른 수조로 이제 옮겨 심어지기 전에 어유 대기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그 수조를 세팅해야 되면 이제 잠깐 여기로 옮겨놨어요. 네. 요 뒤에도 3년 묵은 맹그로브가 있어요. 네. 요 친구가 바로 3년 묵은 맹그로브입니다. 네, 길이가 꽤 길어요. 많이 길어요. 뿌리도 좋고요. 뿌리도 너무 좋고 이거 지금 이거는 물어주지도 못하고 이거 3년 된 거 이거. 야, 맹그로버 이렇게 잔털이 많이 나오나 보네요. 이렇게 계속 땅속에서 이렇게 뻗어나와요. 맹그로브가. 네. 와, 이게 3년 키운 맹그로브. 야, 맹그로브 오래 키우기 진짜 쉽지 않은데. 맹그로브 잘 키우는 팁은 뭐예요, 맹그로브? 맹그로브는 그냥 한 자리에서 계속 길러야 돼. 맹그로브는 한 자리에서 계속 키워야 된다. 추위에 약하고. 추위에 약하고. 뿌리가 고기보다 굉장히 약해. 아, 굵어지기 전에는 약하다. 아, 그냥 그 뿌리가 그냥 약합니다. 약하다. 예, 고기보다 되게 연하고, 네. 잘 그 상처를 입더라고요. 그럼 지금 3년 키운 저 맹그로브도 지금 뿌리가 지금 저렇게 자랐어도 옮길 때 조심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말씀인가요? 예, 만약에 뭐 다른 곳에 키우다가, 네. 커져서 옮겨 심으려고 그럴 때는, 네. 반드시 그 바닥재 같은 거를 제대로 제거를 다 해주시고 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와, 지금 한 4년까지 맹그로브 키우신 경험상. 네, 그전에도 맹그로브는 계속 키웠는데. 네. 이렇게 막 부주의해가지고 죽여먹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안 좋아져요. 아. 굉장히 강한 식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뿌리만 그 조심스럽게 잘 다루면은. 네. 계속 잘 자라요. 그리고 추위를 조심해야 돼요. 추운 거. 추운 거 조심하고. 네. 맹그로브는 요 뿌리. 뿌리가. 네, 뿌리가 생명이에요. 생명이다. 그리고 뭐 해수건, 기수건, 담수건 어디서든 자랄 수가 있어가지고 담수, 해수, 기수 다 자랄 수 있다. 예. 그거는 참 메리트가 있네요.
그렇죠. 그 맹그로브에 대한 환상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그 구글에 유명한 사진들이 많아가지고. 맹그로브 유명한 사진 많죠. 네. 저도 뭐 그런 걸 꿈꾸면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참 맹그로브 맞네요. 저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특이한 이런 스타일을 만드는데 또 맹그로브가 또 도움을 줄 것 같아요. 딱 지금 이 방에 이 물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물룸인데 야 여기 들어오면 딱 보이는 처음 보이는 뷰잖아요. 네. 제가 오늘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뭐야 이러면서.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아니요. 이거는 진짜 아마존의 연못이다. 아마존 그 수경의 일부다. 예.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야, 영상에 이 맛이 안 나게네, 깊이와. 야, 이런 거를 저희 또 스튜디오에 한번 전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폭이 또 900이라서, 이게 어항이 120에 90에 30이었나요? 네, 높이 3. 예, 그래서 그 선포 수조인데, 이 연못 수조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1편, 2편에 올라갔어요.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사람들도 이런, 점프터 방지대. 이건 아직도 출시 안 된 거죠? 커스텀으로 만들어진 거라. 네, 커스텀이라 출시 안 된 거고, 뭐, 이렇게 이 연못 수조에 대해서 뭐, 물어보시는 분도 많았고, 한데, 이거를 지금 한 거의 1년 되셨나요? 네, 그렇죠. 작년에 이거 세팅했습니다. 네, 뭐, 1년 이렇게 운영을 해오시면서, 이 어항의 장점 한두 가지랑, 그 다음에 아쉬웠던 거,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이런 걸 해볼 걸 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이거, 추후에 이런 어항을 만드실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단점이라고 생각하면은 폭이 넓어가지고 폭이 넓다 뚜껑 선택하기가 힘들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수면으로 나오는 이 큰 식물들을 있는 조건에서 뚜껑을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물 증발량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물이 증발이 빨리 되나요? 예, 엄청 빨리 됩니다. 어... 이 에키노들이 그 먹는 물과 그 이제 뚜껑을 제가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네. 증발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보통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물 보충을? 선풀수조 그 리턴 모터 칸의 그 수위가 줄어들면 모터가 그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보통 3일에 한 번씩 그 물을 채워줍니다. 이거 자동 볼탑을 설치하셔야겠네요. 네,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와. 일단 해주신 말씀이 폭이 넓고 또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오는 것들을 하는 수조다 보니까 증발이 빠르다. 그래서 예, 물 보충, 뚜껑을 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뚜껑 사용 선택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증발이 되게 빠르다. 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도 잡기도 좀 힘들고요, 아무래도. 온도 잡기가 힘들다. 예, 아. 뚜껑이 있으면 아무래도. 하긴 맞아요. 열을 많이 잡아주니까. 예. 그래서 히터를 좀 큰 거를 쓰면, 온도가 잡혀도 또 증발이 더 빨라지고. 그렇죠. 아,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장점이 있다면, 가장 마음에 든다. 이거는 내가 진짜 잘했다. 장점이라 하면은, 높은 어항에 비해서 사이펀질 하기가 굉장히 좋죠. 바닥 청소하기가 굉장히 좋다든. 현실적인, 네, 높이가 30이니까. 관리는 확실히 쉽죠. 근데 뭐 아무래도 폭이 좀 그래도 일반 수조보다는 넓으니까 네. 또 아무래도 관리 면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하죠. 따져보자면. 자, 마지막 질문. 저희가 지금 나미 매니아들이잖아요. 예. 나미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지인들, 우리 매니아 친구들이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나요? 관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예.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괜찮다고는 합니다. 보는 게 진짜 기가 막히는 한 번쯤 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어항 하기는 싫고 보는 건 좋다. 네, 예, 그렇죠. 역시. 여러분 에키노도로스는 정말 무서운 풀이고 예.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지옥의 풀이 됩니다. 이 지저분하지 않아요. 멋집니다. 진짜. 자, 여러분 제가 촬영만 하고 그냥 갈 건 아니죠. 사실 이 에키노, 이 종자, 이게 뭐였죠? 레니였나? 바르티였나? 로제 둘 중에 네. 하나인데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로제면 그 로제 파스타 할 때 로제인가요? 촬영을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이 종자를 좀 얻어가서 저희 비오톱 남미어항에 좀 심으려고 하는데요. 이거 뭐 저 이거 하나만 주시면 안 됩니까? 네, 뭐 하늘비 그냥 통째로 가져가세요. 예? 아야야야 하나예요 하나. 하나요? 네 하나만 주시면 되는데. 아 이거 꽃대가 또 금방 맨날 나와가지고 금방 또 이렇게 돼요. 이걸 주시다. 오. 예. 잘랐다. 후덜덜. 우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종자를 폭발을 해서 이런 어항을 꼭 만들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를 얻으러 왔는데 한 줄기를 받았어요.
요 줄기에서 에퀴노 수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자, 거기를 잡고 톡 뛰면 돼요. 그러면 에퀴노 한 뿌리가 생긴 겁니다. 이대로 물 속에 심으셔야 자라지 물 밖에 심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네. 잘 죽어요. 네. 그래서 그대로 빨리 가서 물 속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두 촉이 생겼어요. 한 곳에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잘 키울 테니까 저도 나중에 무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추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 종자를 이렇게 되는 종자입니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연못어항 3편의 애니멀로TV의 DK 조빈이었습니다. 야하. Animolo TV.